1984년 KBS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연예계에 데뷔한 개그우먼 이경의 집사. 포근한 인상과 구수한 팔도 사투리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녀에게 남모를 고통이 있었다는데,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급성 신부전이라는 병과의 사투, 그리고 부모님과 남편의 투병 생활까지. 평탄하지 않은 삶이지만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시련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경의 집사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에 뭐 이제 실패를 하고 힘들어지면서, 그 당시 제가 87년도부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간증 집회를 다닌 게 한 뭐 일주일에 3개, 4개 정도였으니까 한 달로 따지면은요, 한, 꽤 되죠. 예, 네. 꽤 많이 되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 10년 다니다가 결국은 그런 일이 닥치면서 제 마음에 회의가 왔어요. 야, 차라리 간증을 다니지 않았으면. 그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간증을 갔을 때 그때까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그리고 기뻐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실패된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분들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갖고요. 그래서 방송도 나올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제 마음에. 가만있어요. 그럼 이경희 집사님. 네. 이게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뭘 실패했다는 거고 뭘 어쨌다는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뒤로 가서 네. 어렸을 때부터 가보자고요. 그러시겠어요? 네. 원하시는 대로. 예. 원래 그냥 모태신앙이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요. 원래 아버지가 이북분이세요. 평안북도 신우지가 고향이신데,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모태신앙으로 받으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고조할머니죠. 네. 고조할머니가 이북에, 저 중국에서 넘어온 신앙을 받고, 그 당시 몰래 교회에 이제 믿으실 때 지하교회 몰래 335 짝이어서 하실 때 받으신 걸 아드님한테 해주신 게 저희 증조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한테 네. 전, 이게 전해진 걸 그럼 받고. 몇 대예요? 네, 저희가 5대예요. 아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못 내려오시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못 내려오셨어요. 교회에 계셔야 된다고, 장로님이셨으니까. 네. 못 내려오시고, 저희 이제 자녀분들만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퍼진 거죠. 네. 5대 신앙, 모태신앙의 그 믿음의 집안의 딸. 네, 딸이죠, 제가. 이렇게, 네. 이럴 때 인사드려도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근데 5대는 참 저희가 사실 4대는 이렇게 봐도 5대는 참 5대 귀하죠. 많지 않아요. 진짜 귀하죠. 아니, 아니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교만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교만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안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알아봐야지. 넌 1대냐? 2대냐? 이러고 있더라고, 네. 제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속에 참 내 영은 타락됐구나. 참 교만하구나. 내가 숨길래도 자 자신은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 이러는 걸 다 아시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으셨던 그분들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에 감사하죠. 네, 맞아요. 아, 말씀하신 것 참 하나님의 약속. 예, 예. 예.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6살 때부터요. 어떤 게 왔었냐면 가위 눌리는 게 좀 심했어요. 제가 꼭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처럼 평소에도 이렇게 공황장애나 뭐 그런 거, 그게 좀 심해, 어린 네. 시절에 심했어요. 네. 저는 6살 때 막 헛것이 막 보이고, 잠자면 이제 실제하고 똑같이 가위가 눌리고,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애가 잠을 못 잤어요. 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애가요. 밤에 무서워서. 그 어린애가. 네, 그 어린애가. 네.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있는데, 동네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친구한테, 나는 어릴 때니까 맨날 밤에 무서워. 귀신이 날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 걔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네. 걔가 한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가 교회 가니까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세상에서 대빵, 그 당시 대장이라고, 대장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귀신 다 이긴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저는 영적으로 들렸어요. 어린 마음에 가슴 속에 뭐가 콱 오듯이, 맞다, 나는 하나님한테 가면 살겠다는 생각에, 그 다음 주부터 걔한테 데리고 가라 그래갖고 걔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가는 날부터 가위가 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어린 마음에도 믿어진 거예요. 그 뒤부터 계속 나가다가 한 번 빼먹으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쭉 다니면서 지금까지 다니게 된 거죠. 네. 제 말이 재미없으시죠? 아니에요. 재밌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그 사춘기 때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그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자살 기도를 몇 번 하시고 하면서 힘드셔서 예, 네, 힘드셔서 네.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생각에 어머니가 자꾸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짠하고 나타나서 슈퍼걸처럼 그 장소를 찾아내서 어머니를 살려드려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섯 번을 살려드렸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밥 한 번 뭐 이렇게 따뜻하게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 거. 아, 이건 농담이고 늘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제가 아, 엄마를 위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어린 나이에 이제 기도를 하고 부모는 의지할 분들이 못 됐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약주를 드셔갖고 늘 6개월 동안은 약주를 드시고 6개월 동안은 안 드시는데 3개월 털로 3개월 동안 계속 술 드시다가 3개월 이제 못 견디면 3개월 쉬시고 이게 1년에 6개월씩 술을 드시니까 자식들하고 뭐 아버지를 상대로 이렇게 그렇겠어요. 의지할 만한 부모가 안 됐고 엄마는 늘 아프셨고 또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행상을 늘 다니셔가지고 못한 일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의지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늘 자나깨나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 혼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걸 다 들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TV를 어느 날 문득 보는데요. 그 당시에 새빵살이라는 게 나왔어요. 허진 선생님이 하셨던 새빵살이요. 근데 그 새빵살이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아이들이 많은 그 집이 우리하고 환경이 너무 똑같은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신 그분이 새빵살이의 서름을 너무 표현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다. 저건 진짜 의미 있는 직업이다. 왜냐, 우리 같이 지금 어려운 사람의 삶을 대신해 주는데 저건 진짜 내가 처음으로 제 눈이 번쩍 뜨면서 내가 나중에 크면 연예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연기자셨네, 꿈이. 꿈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꿈을 갖기를 아,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은 탤런트 같이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참 그때부터 일찍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탤런트들은 예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쁘지가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그래, 그럼 나는 연예인은 탤런트는 예쁘지 않으니까 안 되겠고 뭘 하면 될까 보니까 코미디언 선배들은 그렇게 인물을 안 따지시더라고. 그래서 이쁜 분들도 계셨지만 아니, 그 당시 제 주제 파악을 하기를 그래서 아!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연습한 게 뭐냐면 일단 뭐 재주가 없으니까 쑥스러워서 남 앞에 쓰지를 못했으니까요. 뭐 발표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전 내성 성격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지금도 별로 말씀 많이 안 하시죠? 예, 네, 말도 없고 어떤 애들이 그래요. 입에 곰팡이 안 쓰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코미디언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남 앞에 쓰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참 희한한 게 저희 언니가 재주를 다 타고났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 학도 구단장 뭐 정교회장 반장 이런 거 막 하면서 혼자 또 오락부장까지 자하고 이북 사투리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눈썰미가 빨라갖고요. 이북 사투리 뭐 별거 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개그맨이 돼야 돼 코미디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언니한테 왜 주셨어요? 저한테 주시지 하물며 그럴 정도인데 네. 배운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 배운 게 제가 이북의 그 실생활을 배운 거예요.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나누는 대화 사랑이라는 대화예요. 그 사회에선 그게 없잖아요. 누가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사랑이랑 갖고 대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특이한 내용을 갖고 연습을 한 거예요. 아바디, 사랑이 미야요. 사랑, 그의 남녀를 만나서 좋아하는 거이 사랑이지 뭐 이거네 이러면서 언니가 그걸 불쌍하니까 집에서 놀면서 가르쳐 준다고 방과 후에 와서 가르쳐 좀 저는 하루 종일 그걸 연습을 했어요. 그 연습해서 조금 그 나중에 톤이 그걸 한 1년 정도를 연습을 한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이북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언니가 그 대사 지금도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북 사투리는 그거고요. 그럼 뭐 충청도 같은 뭐 경의음 어디 가시오? 뭐 그때 왜 괜찮아요 할 때 그게 다 그때 연습한 느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라도 사투리고 또 연습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은 그래도 좀 코미디언도 코미디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나운서가 사실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대 영문과를 가야 되겠다. 꿈은 나중에 가졌지만 그것도 또 안 됐죠. 제가 실력이 안 돼서 포기를 했지만 저도 나름 그래도 이왕이면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나운서 연습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걸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연합군 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논시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이걸 제가 그때 연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예인의 생활을 준 연예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변도 하고 모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계기가 됐네요. 그래서 1984년도 6월 5일날 제가 개그 콘테스트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연습한 걸 토대로 대상을 받았죠. 바로 이 사진이죠? 대상 기념으로 찍은 첫 번째가 저예요. 여기? 예, 제가 저고 야, 모습이 그게 순서대로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간 거예요. 김미화 씨도 있네요? 예, 그 김미화 씨 뒤에 이제 김한국 씨, 임미숙 씨. 저 끝에 김한국 씨요. 예. 여기 김한국 씨? 네. 그 옆에가 임미숙 씨. 예쁘게 생긴 예, 임미숙 씨. 그 옆에 이상해 쿠타킨테 머리 한 사람이 이봉원 씨. 이봉원 씨. 나머지는 좀 활동 잘 안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때 데뷔하신 분들이 같이 저희 여전히 동기였었죠.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그 하신 분들이시네. 정말 쟁쟁한 분이 많았군요. 네, 예, 저희는 참 그래도 운이 좋게 동기 중에서 활동한 사람은 거의 다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되셨으니까 사실 어머님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죠. 좋아하시다가 그 전까지 제가 대성 발표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새벽기도 매일 가서 백이 없으니까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이 방송이 이 준비한 인민군 노래제랑이라는 소재가 세상에 방송에서는 금지 내용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못했잖아요. 군부대 이북 얘기 이런 거를 못할 때인데 저는 그래서 예선 때는 제가 1위로 됐어요. 근데 본선에서는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바꾸라는데 갑자기 어떻게 내용을 바꿔요. 저희가 한 내용은 인민군 노래자랑에서 이북의 노래자랑하는 걸 제가 아나운서처럼 하면서 뭐 여러 사람 나오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건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고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끝까지 근데 다행히 희한하게 그 해부터 이 선생님이요. 그 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총대를 맸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하자. 하자. 그러고 하게 됐는데 결과는 대상을 받았죠. 네.